빅키어가 그 다음 용기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지속 가능하게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서 경기도 일정 지원해준 거죠? 마중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게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부담이 전가되는 거거든요. 말 그대로 사회적인 합의입니다. 경제학적인 원칙으로 보면 이런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이거를 그냥 기본으로 하고 이걸 사용 안 할 소비자만 체크하게끔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.